안녕하세요. 도랑잠수함입니다. 원래는 유튜브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좀 전에 방송 나가는 중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긴급하게 별수 없이 방송을 중단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실제 영상 작업을 해서 요걸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뭐냐면 상품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내 상품을 어떻게 등록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 라이브로 이용해서 포토스케이프로 사진을 편집하는 부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열어놓으시고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품 관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관리 들어가서 보시면 첫 번째 메뉴가 상품 조회 및 수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내가 등록해 놓은 상품이 모두 몇 개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등록해 놓은 상품의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가격을 바꾼다든지 이름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정보를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복사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상품을 새로 열어서 신규 상품을 다 등록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다 보면 비슷한 상품인데 이름하고 가격이 좀 다르다던가 아니면 뭐 상세 설명 페이지에 있는 사진이 좀 다르다던가 이런 경우. 그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상품 한 개를 열어서 복사로다가 열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등록을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상품 등록 버튼, 등록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예 새로운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상품 등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어떤 품목인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네이버 검색 같은 거, 이 쇼핑 검색에서 내 상품 이름이 가령 예를 들자면 패션 액세서리인데 뜬금없이 식품류에 등록돼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노출될 때도 그런 것들만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등록하기 쉬운 방법은 목걸이다 또는 팔찌다 또는 뭐 신발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키워드를 넣어보는 거예요. 저는 목걸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출산 유아용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 것과 가장 유사한 상품 카테고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나면 이런 안내 문구가 떠요. 판매 상품 안전 기준 준수 대상 품목인 경우 KC 인증 인증 말씀 안전 기준 준수를 선택하여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뭐 식품류라던가 이렇게 좀 약간 좀 까다로운 상품들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KC 인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건 이제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이름은 각자 알아서 정하시겠죠. 여기 상품명 부분에 보시면 빨간 점이 찍혀 있죠. 이건 뭐냐면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제품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상품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물음표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상품명 등록 기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품 이름을 어떻게 적어주느냐가 사실은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상품명의 정확한 정보만을 입력해야 되고 해당 상품의 브랜드, 모델명 등을 포함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최대 100글자까지 입력 가능하지만 중복 단어, 수식어는 제외하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진주 목걸이, 뭐, 패션 목걸이, 이런 식으로 넣어주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넣고 진주 목걸이, 패션 목걸이, 뭐 제가 지금 올리려고 하는 제품이 뭐더라? 뭐뭐 어쨌든 서지컬이라든가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만일에 서지컬 목걸이, 진주 목걸이, 패션 목걸이다 그러면 진주 패션 서지컬 목걸이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걸이가 여러 번 반복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잘못된 상품명을 입력하게 되면 검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답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잘못 입력한 거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뭐 유명 상품 무주사문 그 스팸 키워드 입력하지 말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요즘 들어서 이건 것 같아요. 무슨 무슨 스타일 무슨 무슨 풍뭐뭐뭐 ST 이렇게 나오는 거뭐 구찌 ST 뭐뭐뭐또뭐 있더라 뭐 피에르가르댕 스타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넣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저는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미리 좀 작성을 좀 해놨어요. 요만큼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상세 페이지 첫 문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미리 원고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상품명은 요거예요. 트윈 핑크 진주 목걸이. 핑크 진주 두 알이 들어가 있어 트윈 핑크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목걸이니까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영어를 좀 같이 적었는데, 물론 뭐 영어 없이 한글만 적어도 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뭐펄 넥클리스 이런 식으로다가 영어로다가 검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판매 가격. 가격이 없는 상품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상품이 만약에 25,000원짜리다. 25,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할인을 설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3만원 적어 놓고요. 여기다가 5,000원 할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속임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어차피 뭐 판매 가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가격을 이제 뒤에 이제 보면 이제 배송비에 관한 부분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자면 25,000원에 배송비 별도로 27,500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금액을 27,500원 적어 놓고 배송비 무료가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좀더 기분 좋은 느낌 받죠. 여러분들 그 물건 구매하러 들어갔을 때 무료 배송이면 되게 기분 좋지 않나요? 네,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세에 관한 부분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 과세 상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게 재고 수량. 재고가 0개면 못 파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필수 입력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999, 뭐9999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적절하게 재고 수량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재고 수량을 이렇게 놔뒀는데 한 개가 팔렸잖아요. 그럼 실제로 재고 수량이 한 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998개가 됩니다. 그리고 재고 수량, 만약에 누군가가 두 개, 세개 주문을 하면 그만큼 카운트가 빠져나가요. 그것도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옵션 부분이 있는데,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재고 수량은 자동으로 지정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옵션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옵션은 뭐냐면, 이런 것들 있죠. 만약에 신발 같은 경우에 신발의 색상, 그 다음에 사이즈 구분할 수 있겠죠. 막 가령 예를 들면 신발에 뭐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 있다. 그럼 세 가지 옵션이 될 거, 그러니까 그 색상 옵션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225, 230, 245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 옵션에서 옵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옵션 개수 나와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색상.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크기. 옵션을 안 쓰실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옵션을 쓰실 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분들이 많으냐면, 여기에다가 뭐 빨강, 여기다 파랑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옵션 자체에 대한 이름이고요.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시 보시는 것처럼. 가령, 뭐, 똑같이.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흰색 이런 식으로 그냥 크기도 이제 신발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쓰죠. 뭐225 230 235 24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만 넣어줬다 친다면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흰색 다섯 가지 색상에서 225 230 235 240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곱하기로 해가지고 적용이 되겠죠. 상태에서 옵션 목록을 적용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별로 다 가격이 달라질 경우에는 옵션 가격을 소정해 주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옵션 가격은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옵션 가격의 변동폭이 너무 커도 좀 문제가 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고 수량을 넣어주는 거죠. 얘는 뭐999
999, 이런 식으로. 각 재고별로다가 수량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되게 많죠? 각 색상과 옵션을 다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밑에 건 일단 안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8,991개래요. 제가 999개로 넣어준 것들을 갖다 다 따져서 지금 보시면 재고 수량 들어가 있는 건 판매 중으로 뜨고요. 재고 수량 안 들어간 건 품절로 뜹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옵션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면 뭐 얘는 전체 선택해서 삭제하시고 옵션 안 써도 되죠. 저는 옵션 쓰지 않겠습니다. 옵션 쓰지 않겠습니다. 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도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는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되겠죠. 누르게 되면 사진 보관함에 있는지 내 사진에 있는지 물어보는데 보관함은 우리는 네,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미디어 등록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불러서 쓰는 건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 내 사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고요. 자, 여기에서 대표 사진 하나 선택해서 열기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죠. 사진 사이즈가 커서 조금 예, 로딩되는데 오래 걸렸네요. 추가 이미지도 최대 9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내 사진 들어가서 선택하시는데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하실 필요 없고요.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할 때마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열기 누르게 되면 약간 딜레이가 좀 있었나 봐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추가 이미지에서 모두 한 개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끼리 순서를 바꿔주고 싶다. 난 얘가 맨 앞에 오고 싶다. 여기선 드래그가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순서 변경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순서 변경 누르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요걸 눌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순서가 또 바뀝니다. 동영상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동영상은 넘어가자고요. 요거는 일단 네, 그 다음에 상세 설명문을 좀 보자면 여기 지금 작성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떠 있죠. 자, 여기에서 스마트 에디터 3.0으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예 새 창이 뜹니다. 새 창이 뜨면서 글과 사진과 동영상 이런 것도 다양하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연습용이니까 사진과 글만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 버튼 누르시고요. 내 사진 누르신 다음에 내가 넣어주고 싶은 사진들을 선택해 주는데 저는 일단 다 불러오겠습니다. 불필요한 것도 지우면 되는 거니까 전체를 다 불러오고 싶을 때는 원하는 폴더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로 컨트롤 A를 누르시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열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순서대로 쫙 불러들여져요. 이렇게 쭉 들어왔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조금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진하고 사진 사이에 글자를 넣어주고 싶은데 간격이 너무 따다닥 붙어 있어서 빈 간격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사진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치면 그 다음 사진하고 사이에 중간 간격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사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는 요 휴지통 모양 요거 누르시게 되면 해당 사진이 지워집니다. 이것도 이건 두고 얘 사진은 거의 비슷하니까 또한개 지우고 얘도 불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을 보니까 라이브러리에 사선 그어진 것들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지운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이니까 불필요한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용량만 차지하니까 이쪽에는 X표시 눌러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여기서 이제 업로드된 것 자체를 삭제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문구 적어 놓은 것들을 좀 보시면 맨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 놨냐면 이렇게 적어 놨어요. 설명문구를 보니까 자, 정성을 담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붙여넣기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선택하셔가지고 본문으로다가 본문 사이즈로다 넣을게요. 그러는 게더 나을 것 같고, 그렇게 놓은 다음에 필요하면 부분 강조하기 위해서 볼드를 넣어주거나 색깔을 좀 바꿔주거나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강시공방이 사진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사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 사진은 하나쯤 만들어 놓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사진 하나쯤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거는 본문 2 정도로 약간 좀 작게 해서 작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여기에 글자를 좀 넣어 주는데, 여기다가는 제품명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 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해서 볼드 넣어 주고, 뭐 색깔도 원하는 색깔로 이런 식으로 넣어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필요한 문구는 저처럼 미리 작성해 놓으신 게 있으면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니까 좀 편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쓰셔야죠. 일일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구를 쭉 넣으시고, 다 넣으시고 난 다음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아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옆으로 다 나란히 붙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넣느냐면 선택해서 끌어 올라가면 돼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끌어 올랐더니 이쪽에 녹색 보이죠? 얘는 이 옆에 붙는다는 얘기예요. 손 놓으면 이렇게 두께가 붙었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얘도 같이 넣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각각 글씨에 대해서 뭐 중앙정렬, 좌측정렬부터 시작해서 글자 색깔이라든지 강조 같은 거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그러면 아까는 이 자리에 뭐라고 적혀 있으면 작성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는 스마트 에디터 3.0으로 작성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에디터 3.0으로 수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품 상세 설명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상품 주요 정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위에 노출이 잘 되려면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자, 상품 주요 정보를 입력하세요. 검색에서 더 찾기 쉽고 더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노하우랍니다. 상품 주요 정보에는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 카테고리별 상품 속성 등이 있답니다. 그리고 귀찮은데 입력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사실 이거 일일이 다 입력하기 되게 귀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력해야 되는 이유들은 이런 겁니다. 검색에 더 적합한 상품이 될 확률이 올라가고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상품 정보로 나오고요. 검색 리스트에서 제품 정보를 볼수 있고요. 네이버 쇼핑 탐색 도구에 나올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내용도 꼼꼼하게 잘 입력을 해주시면 그만큼 내 상품이 잘 팔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첫 번째, 모델명. 이거는 뭐라고 적어줄까요?
마땅한 게 없으면 본인 적당히 적으셔도 돼요. 어떤 그런 네이밍하는 그런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 멋지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브랜드, 이건 그냥 강시공방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입력인 거고요. 자체 제작 상품인 거고요. 제조사도 강시공방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넣어줬고요. 모델명도 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강신의 진주. 이렇게 넣어줘볼까요? 당신의 목걸이. 사실 이런 거는 모델명은 아닌데, 그죠? 어쨌든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속성도 되게 중요해요. 상품 속성에서 이건 여성용이고, 뭐 스타일은 체인, 레이어드. 그 다음에 주요 장식은, 뭐가 있나요? 여기서는 마땅한 거 없네요. 주요 소재는 서지컬 스틸. 그 다음에 색상은 실버. 그 다음에 핑크 정도 되겠네요. KC 인증 없으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건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다 선택해줘야 돼요. 인증 번호까지. 이거는 그 인증 기관부터 시작해서 다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 상품의 경우에 넣어주실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때는 그냥 안전관리 대상 아님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 구매 대행, 뭐 안전기준 준수, 뭐 이것도 선택해주면 되는데, 대상 아님 넣어주시면 되고요. 인증 정보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원산지는 국산이겠죠. 그리고 상품 상태는 신상품. 그 다음에 지금 이 올리는 이 상품은 개별 맞춤 상품이에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의합니다 누르시게 되면 되겠죠. 이거는 제작 상품의 경우에는 왜 이게 필요하냐면, 그 제작에 따라서 그 배송 기간 문제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상품에 아예 그런 내용들이 명기화되는 거죠. 필수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구매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구매 불가 상품을 가능으로 다 올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선택해 놓으시는 게 우려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일에 이제 본인이 넣으실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면 넣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조사도 따로 안 넣어줄 거고요. 네. 저도 그냥 유대조사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종류가 뭐 이거는 뭐 액세서리, 그 다음에 소재는 뭐 서지컬 스틸, 진주 뭐 이렇게 넣어주고, 사이즈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본문 이 상세 설명 페이지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상세 참조라고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해주시고, 배송에 관한 부분 한번 볼까요? 배송은 대부분의 경우 배송이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배송이 없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것들이냐면 소프트웨어 같은 건 다운로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배송이 없는 걸 거고요. 배송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택배일 거고, 판매하는 품목에 따라서 직접 배송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일반 배송 오늘 출발은 무조건 오늘 출발인 거거든요. 이건 넘어가고, 주문 확인 후 제작, 요거는 뭐냐면, 예,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배송 예정일은 며칠 이내에 배송할 것인지, 보통 뭐 주문 제작이 아닌 경우에는 이틀 정도로 잡아주는 게 일반적이고, 만일에 이 까다로운 상품일 경우에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날짜를 정할 수 있는데 한 5일 정도 잡아줘 볼까요? 그 다음에 묶음 배송이 가능한지 아닌지 따지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배송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묶음 배송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하나당 배송비가 2,500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 세개 주문했을 때 배송비를 별도로 각각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묶음으로다가 가능한지를 체크해 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다가 두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상품 배송비를 안 받고 무료로다 하기 위해서 가격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만일에 일반적인 경우에 배송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보통 조건부 무료로다 놓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기본 배송비는 2,500원인데, 배송비 조건은 판매 가격이 5만 원 이상이면 배송비는 무료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착불이냐 선결제냐 본인이 선택하게 할 것이냐 잡아주는 거고요. 저는 그냥 무료로다 잡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차동 배송비는 제주는 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뭐 나는 서울에 있는데 부산일 경우, 그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직접 배송을 한다고 할때 기름값이 있으니까 좀더 많이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건데, 보통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품 출고지는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규 등록 들어가가지고 어떤 주소지인지, 이게 뭐 상품 출고지인지, 뭐 아니면 반품지인지, 아니면 뭐 물류센터인지 이런 거 적어주시고, 주소 검색하시고,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예,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반품지로 돼, 출고지로 돼 있는 곳에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반품 쪽도 보시면 똑같아요. 예, 반품비가 얼마인지. 보통 무료라고 하더라도 반품은 돈을 받아야죠. 예, 그래서 반품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반품 택배사가 어딘지 잡아주시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판매량이 많을 경우에는 반품 택배사를 내가 이제 그 배송 택배사를 내가 지정할 수 있지만,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집에서 우체국이 가까우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게 받는 사람이 봤을 때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배송이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좀 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AS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AS 전화번호 넣어주시고 뭐 이런 문구 정도 넣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추가 상품이 있는 경우 넣어주는데 저는 이거 안 넣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목걸이를 판매를 하면서 추가 상품으로 뭐 팔찌를 같이 판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귀걸이를 같이 판다던가 그런 상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최소 구매 수량, 기본 한 개는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는 거고요.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복수 구매일 경우 할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정해주는 거고, 포인트는 상품 구매 시 포인트 뭐 100원, 그 다음에 상품 리뷰 작성 시 텍스트 리뷰는 100원, 포토 동영상은 300원, 한달 사용은 사용 후에 넣어준 거좀더 넣어주고, 이것도 역시 좀더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스토어 찜 고객 리뷰 작성하신 경우에는 뭐한 500원,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실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면 너무 인심을 쓰시게 되면 내 실제 내가 받는 금액에서 까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A라는 상품을 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작성된 포인트를 가지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사러 들어오면 이걸 적용을 시켜서 할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까나가는 거니까 너무 많이 주진 않으시고, 이것도 사실 지금 이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 아니에요. 몇십 원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검색 설정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클릭만 해주시면 되니까, 가령 뭐 캐주얼 스타일, 여성스러운 스타일, 그 다음에 뭐 로맨틱 러블리, 바캉스, 기념일, 그리고 30대 여성, 20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파리지앵걸, 여성,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시고요. 또는 태그를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네, 이거는 좀더 익숙해지신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넣어주진 않겠습니다. 페이지 타이틀하고 메타 디스크립션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작성을 안 하면, 이건 볼게요. 작성을 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페이지 타이틀은 상품명이고요. 메타 디스크립션은 스토어명, 스토어 소개글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 넣어준다고 해서 빈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넣어줘도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중요합니다만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기본값으로 하나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기 전에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만원에서 25,000원으로,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상품 소개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등록하게 되면 실제 판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저는 이거는 일단 방법은 그렇습니다. 저장 버튼까지 누르시게 되면 상품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상품이 등록이 됐느냐면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까지가 된 거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누군가가 여기에는 상품을 갖고 주문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이제 신규 주문에 딱 뜨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상품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품은 처음에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몇번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었는데 몇번 연습을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이랑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다 되고, 그 소개글에 대한 어떤 문구들도 미리 작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상품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상품 등록을 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신규 판매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